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FW. 자, 어떤 걸로 FW 시즌을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성비 데님 셋업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FW 트렌드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데님 셋업들은 꾸준히 많이 선보여지고 있고 꼭 데님 셋업이 아니더라도 셋업 룩은 뭔가 꾸며 입은, 갇혀 입은 듯한 무드를 주기 때문에 하나쯤 갖고 계시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데님 셋업들도 보여드리고 데님 셋업 입을 때 코디 꿀팁을 방출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다섯 가지 다른 데님 셋업 먼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우선 보여드리는 다섯 가지 셋업 스타일입니다. 원단감은 코튼 백 원단에 워싱을 해서 무겁지 않고 호돌호돌 부드러운 느낌? 간절기 시즌에 딱 입기 좋은 가벼운 데님 두께감이에요. 너무 묵직한 데님 셋업은 착용감이 살짝 불편하실 수 있는데 요건 그렇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전투용으로 좋아요. 인디고 컬러감의 데님 셋업들도 있지만 흑청 블랙 컬러의 셋업도 나와서 블루 컬러 데님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흑청 블랙을 선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스타일이 다섯 가지나 나와서 나는 뭐가 어울릴까 고민을 많이 하실까봐 제가 좀 추천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데님 셋업이 첫 구매시라면 저는 요 두 제품을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드가 세지 않은 두 스타일이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캐주얼한 미니멀한 룩에도 다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 캐주얼, 힙 요런 무드를 좀 더 즐기신다 하신다면 마원 셋업이 좀 더 이쁠 것 같은데요. 마원 디자인이지만 무드가 엄청 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감성 룩으로도 연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요 두 자켓은 앞서 보신 제품들보다 총장이 좀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리가 막 길어 보이는 셋업은 아니지만 그 실루엣 자체가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5번 실루엣 옷들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자, 그럼 바로 코디 들어가 볼 건데요. 제일 쉬운 건 베이직한 데님 셋업에다 흰 티셔츠. 정핏의 데님 셋업이 워크웨어 무드가 조금 세게 나와서 부담스러우셨다면 요 셋업은 바지가 와이드하고 턱이 잡혀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감성 룩, 여러분들의 미니멀 옷장과 잘 묻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입문자분들께 추천드렸던 두 자켓을 보시면 하나는 정말 베이직, 데님 자켓 하면 떠오를 디자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데님으로 만들어진 미니멀 블루존 자켓. 그래서 여기 흰 티셔츠를 입으셨다면 슈즈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좀 베이직한 셋업에 스니커즈를 얹어주는 것보다 좀 더 클래식한 슈즈들을 얹는 걸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영해 보일까봐. 제 나이가 좀 그래요. 너무 영해 보이려고 노력하면은 안타까운 나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젊으시다면 스니커즈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방을 추천드린다면 두 손이 자유로워지는 크로스백 같은 거 추천드릴게요. 스니커즈 안 신으라는 거 아니야? 신어도 돼? 나는 안 된다고 한 것뿐이야. 그리고 좀 더 감성파 무드의 자켓 셋업과는 스니커즈를 매칭해주는 걸 좋아해요. 여기다가 또 너무 포멀한 거 신어버리면 너무 늙어 보일까봐 그래. 아무튼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손이 자유로운 크로스백, 뿔테 안경 이런 걸 활용하셔서 너무 덩어리지지 않도록 연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루엣적으로 바지도 와이드하고 자켓도 되게 미니멀 깔끔하기 때문에 이게 데님 셋업이다 라고 너무 생각하시지 말고 아 그냥 데님 소재감에 슬랙스와 자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데님 셋업에 흰 티 추천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화이트 톤의 티셔츠가 다 같은 화이트 톤이 아니다. 쨍한 백색 티셔츠가 있고 살짝 누리끼리한 오프화이트 톤 있어요. 슈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티셔츠나 슈즈 중 뭐 하나를 골랐어. 그럼 누리끼리한 건 누리끼리한 것끼리, 백색은 백색끼리 이렇게 조금 매칭하는 걸 실수하지 않는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켓의 스타일이 좀 달라지더라도 흰 티셔츠는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때 흰 티셔츠에 머물지 마시고 다양한 스트라이프 티, 프린팅 티셔츠 이렇게 해가지고 셋업 하나 사가지고 다양한 코디 입으면 뽕 빼먹는 거 좋잖아. 특히나 데님 셋업 컬러 톤만 이렇게 가져가줘도 뭔가 힙한 느낌 물씬 난다고요. 그런데 이때 활용하면 좋은 이너 벨트, 슈즈, 가방 컬러 꿀팁은 톤온톤을 활용해라. 이러면 쉽다,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좀 더 과감한 분들께서는 이너 티셔츠 슈즈 포인트로 뭐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도 틀리지 않으니까 다양한 컬러감 시도해주길 바랄게요. 셋업이 커가지고 뭘 갖다 놔도 그 컬러가 잘 안 보여. 데님 셋업은 원단감 그 자체에서 오는 캐주얼함이 세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슬랙스 울 셋업보다는 뭔가 어려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믹스매치하기 좋다고. 작년 FW 시즌부터 다양한 컬러감의 셔츠들이 선보여졌는데 그때 구매를 하셨다면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셔츠를 딱 얹어주면은 카라카라 룩. 셋업의 캐주얼한 느낌을 셔츠가 좀 잡아주면서 좀 더 드레시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가렛 호엘 느낌을 얹어가지고 니트 타이 같은 거 얹어주시면 이런 거 전시회 데이트 룩으로 기깔나다. 뿔테 안경 딱 껴주고
그런 남자랑 데이트하고 싶다고. 어림없는 소리. 셋업은 자켓 하의 컬러감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너의 컬러를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기 좋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다양한 컬러감을 활용한 셋업 연출법들이에요. 뭐 거기에 니트 타이를 얹어도 되고 크로스백을 얹어도 되고 뭐 가끔 가다가 좀 편하게 연출을 한다면 셔츠를 빼입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날씨가 좀 더 선선해지면 다양한 이너 활용이 가능해지는 것도 셋업인데 니트를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뭐 티셔츠에 니트 베스트 활용해도 되고 뭔가 힙하게 캐주얼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면 후드까지 얹어주시면 됩니다. 셋업을 구매하셨다고 해서 셋업을 꼭 셋업으로 활용만 안 해도 됩니다. 자켓은 단품으로 활용해도 되거든요. 이때 추천드리는 팬츠는 면 팬츠류들. 동일하게 소재감만 가져도 안정적인 룩을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백하게 추천드리는 팬츠들은 베이지 치노 팬츠나 올리브 퍼티그 팬츠. 그런데 이때 동일한 팬츠를 가져오시되 자켓의 스타일만 바뀌어도 분위기가 살짝 다르지기 때문에 이거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구매하셨을 크림 증가도 매칭하면 좋은 게 데님 자켓이거든요. 이것도 크로스백 이렇게 매가지고 귀염뽀짝하게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님하면 떠오를 인디고 컬러가 아닌 흑청 블랙을 구매를 하셨다면 슬랙스와 연출하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원단감 자체가 엄청 빳빳하게 나온 데님 원단감이 아니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벌룬핏 바지로 해서 아메카지 그런 느낌으로. 혹은 힙 캐주얼하게도 연출 가능하신데요. 이때 그레이 컬러나 흑청 컬러가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프린팅 티셔츠나 뭐 나일론 팬츠 같은 거 활용해주셔도 좋고 추리닝 팬츠와 매칭하셔도 됩니다. 자켓만 단품으로 사용 가능하냐? 누누. 바지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원단감이 너무 두껍지 않고 야들야들 호로로 나와가지고 실루엣이 되게 이쁘게 떨어지더라고요. 허리 안쪽으로 스트링이 있어서 사이즈 조절에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요. 꼭 너입만 하지 말고 빼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와이드한 바지. 스타커즈. 자, 이렇게 해서 라퍼지 스토어의 FW 신상 데님 셋업 뉴드를 보여드리면서 데님 셋업 코디를 알려드렸는데요. 셋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스토커즈 추가 15% 할인 쿠폰 꼭 사용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제품은 입어보셔야겠죠?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가을엔 스토커즈와 함께. 아, 이거 데님 셋업 엄청 두껍지 않아요. 제가 준비한 셋업 스타일 요 총 9 룩을 셋업으로 총 9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FW 제품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